네, 안녕하세요. 로드런입니다. 오늘은 변속 케이블을 사고로 다 교체를 할 거예요. 너무 노후가 돼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자, 그러면은 기존 분리해둔 겉선 케이블을 들고 계시고요. 변속 케이블 엔드캡 3mm. 변속 케이블 하우징을 3mm 사이즈를 준비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 변속 케이블 속선을 준비합니다. 길이를 맞춰줄게요. 자, 기존과 똑같은 길이로 잘라줄 겁니다. 이쯤이겠네요. 됐고요. 다음 케이블도 똑같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쭉 내리셔서 자, 길이를 맞춥니다. 길이를 맞추고 이쯤이겠네요. 조금 더 여유있게 자르. 자,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구멍을 다시 정리를 잘 해줍니다. 됐죠? 혹은 송곳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엔드캡을 다시 끼웁니다. 끼우고 아야. 자, 여기도 엔드캡을 또 끼웁니다. 끼우고 다음. 자, 변속 케이블을 다시 준비합니다. 여기 다시 끼울게요. 으쌰.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당겨서 이곳에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배럴을 제일 안쪽으로 돌려서 세팅을 합니다. 변속 케이블 시프터 배럴을 돌려서 초기화합니다. 네, 변속 케이블링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 교환한 케이블을 이곳에 끼워주게 되어 있죠. 하우징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을 끼워줍니다. 튜닝 알루미늄 케이블 홀더를 사용하겠습니다. 금색이죠? 아름답습니다. 예, 자, 준비가 됐고요. 드레일러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곳 보이시죠? 밑에 행어. 행어에 끼워주는 거예요. 자, 지금 조이실 때 드레일러를 이렇게 위로 당겨놓으세요. 그래야지 스크류가. 이 스크류 볼트를 위치를 주의하며 리어 드레일러를 행어에 설치합니다. 행어에 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주세요. 이 루트 한 위치를 따라서 끼워주세요. 이게 조금 촬영이 각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각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육각렌치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케이블 당기면서 조여줍니다. 조여졌습니다. 계속 케이블 한번 위에서 눌러볼게요. 변속이 잘 되고 있죠? 변속기 케이블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자, 여분 선을 자릅니다. 좀 길게? 지금이면 되겠어요. 여유있게 좀 잘라주고요. 자, 엔드캡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압착을 합니다. 하나 둘, 으쌰, 됐습니다. 네, 설치가 잘 완료됐습니다. 선을 꺾어서 정리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은 제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